잘 살고 있는 너의 모습에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. 요즘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서울 시립대로 먼저 가보겠습니다. 영화에서 이것은 우진이 수아를 멀리서 바라보는 곳입니다. 저는 오늘 회기역 쪽 근처에서 버스 타고 내려서 걸어갈 겁니다. 여기쯤에서 잠시 지하철 구경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. 날씨가 꽤 더웠는데 바람이 선선해서 걸어갈 만했습니다. 이걸 건너가야. 저는 여기 스마트 연구동 쪽으로 시립대에 들어갔는데 좀만 걸어가니까 미래관 근처에 동상이 하나 있었습니다. 더 글로리랑 영화 동감에서 촬영지를 나왔었는데 거기는 캡처를 지금 안 해와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 그 한국판 한국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. 촬영지로 먼저 가보겠습니다. 덥다. 보니까 사람이 없네. 저기 새 한 마리가 있네요. 장산곰매라고 서울시립대의 상징 동물이라고 하는데요. 장산곶이 어딘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북한이라서 실제로 가볼 수는 없겠네요. 장산곰매 동상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가면 바닥이 꽤 공을 들인 길이 나오는데요. 중앙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. 저쪽 우측에 있거든요. 대강당이 지금. 지나다니다가 본 학생회관이 드라마 일타 스캔들에 나온 곳이기도 한데요. 촬영하러 한번 왔었던 것 같아요. 광고 촬영할 때. 저기 멀리 오늘의 촬영지 대강당과 자연과학관이 보이네요. 먼저 대강당을 가보겠는데요. 정문 쪽은 아니고 오른쪽으로 가면 촬영지가 나옵니다. 여기가 서두섭 배우. 그냥 배우들만 가서 촬영을 한 줄 알았는데 포스터나 주변을 미술팀이 이것저것 작업한 것으로 보이네요. 실제로 와보니까 갓길에 세워둔 차들 때문에 영화 속 모습을 보기는 힘들었지만 덩쿨과 벽돌로 지은 건물 그리고 비까지 뿌려주니까 영화 속 로케이션은 확실히 잘 찾은 것 같습니다. 집으로 가다가 정문 쪽에서 또 장산곰매를 마주쳤습니다.